자, 요분 한번 호명해 보죠. 여성분 가야 되겠구나. 혼자가 아닌 나 신청하신 분, 서영은님의 노래죠. 어디 계세요? 서영은 혼자가 아닌 나. 어디 계세요? 여기인가? 이분인가? 나오시는 분? 아, 오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김광석 여러분들 콘서트 홀에서 여러분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석 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 공연장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는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부산에서 온 백지연입니다. 어? 부산에서 멀리서 오셨군요. 자, 오늘 뭐 대구에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아, 왔는데. 예?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요? 떨어지면 어떡하시려고요? 아, 아드님이. 아드님 어디 계세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아드님이 나오라고 이렇게 응원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글자 크기는 더안 돼요. 어떤 거요? 글자 글자 크기가 안 크기, 돼요. 여기 이게 제일 최대예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저희도 세팅이 조금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최대입니다. 근데 더 키울 수는 없을 것 같고, 살짝 한 발자국 정도 가까이 가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 어떤 노래 또 선곡하셨는지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닌 나. 혼자가 아닌 난 우리 서영은님의 이거 좀 평소에도 자주 부르시는지 궁금해요. 자주 부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작가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아드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드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혼자가 아니나 만나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죄송해요. 부산에서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작가님. 아이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니 또 아드님이 또 어머님에게 큰 응원을 또 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작가자 한번 만나보죠. 메모장 키워주시고요. 좋습니다. 남성분들 좀 있네요. 이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 가볼까? 이매진 드래곤즈의 빌리버 신청하신 분, 팝송인데 어디 계세요? 빌리버 여기인가? 남성분 같은데 빌리버. 뭐야? 오케이, 일로 오세요. 자, 일로 이쪽으로 일로 작가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다들 기우뚱했어요. 누가 봐도 중년 남성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신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살 차원준입니다. 원준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선곡하신 게 이매진 드래곤즈의 빌리버. 영어 알아요? 알아요? 오케이, 알겠어요. 우리 저기 은준군, 차은준 맞나? 원준군, 원준군 누가 금목걸이 해줬어요? 금목걸이가 누구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엄마. 엄마가. 아, 좋습니다. 엄마가 더 플렉스 해주세요, 금목걸이를. 자, 오늘 빌리버 만나볼 거고요. 예, 태권도 9단 아니고 9학년임. 예, 9살입니다. 자, 일단은 빌리버 검색해서 바로 한번 만나볼 거고, 팝송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찾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일단 오늘 어떤 분들과 오셨어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왔어요? 할머니, 외할머니랑 어어어어 어, 어, 어.
동생. 동생이랑 같이. 어? 아, 아까 전에 참가하신 참가자분이군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참가자님. 지금 뭐 동생분하고 아까 전에 우리 여성 참가자분 계셨지 않습니까? 그때 나와셔가지고 이제 1라운드 도전하셨던 참가자분의 아드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벌써 이제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느낌이 좀 듭니다. 엄마가 잘하는지 우리 언준군이 잘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박수 한번 주시면 여러분 필리버 만나볼게요. 화이팅 하세요. 여기까지만 갑니다. 아, 어떡해. 잘했는데. 잘했어, 잘했어. 우리 언준이 너무 잘했고 영어가 좀 힘들었던 거야. 형이 저기 용돈 줄게. 10,000원 줄 테니까 깎아서 먹어. 고마워요. 나중에 또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요. 자, 좋습니다. 잘했어요. 아이고, 예. 잘했어, 잘했어. 그러니까 이거 이 음악에 이렇게 꿈을 키워 나가니까 또 이렇게 용돈 좀 챙겨줬습니다. 잘했는데 아무래도 좀 긴장을 좀 했나 봅니다. 자, 다음 참가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시고 자 보자. 이분 한번 만나보죠. 이거 가까 이게 뭐야? 레이지 보이의 친구 선곡하신 분 계신가요? 친구. 이쪽으로 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호날두 머리를 하시고 오셨어요. 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어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예예. 예, 예. 경산에서 온 마이크 입에다 살짝 가까이 대시고. 경산에서 온 성함 유튜버 이상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유튜버 이상우입니다. 이상우님, 혹시 네. 어떤 유튜버 하시나요? 배우서 쌀먹입니다. 유튜버 채널을 하고 계시는구. 네, 퀴즈 채널이요. 퀴즈 채널이군요. 네. 좋습니다. 아까 전에 후원도 해주신 네. 제가 기억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떤 노래 선곡하셨는지 좀 다시 한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지본의 친구. 아, 친구 좋아요. 네. 자, 요 노래 이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좀 이렇게 신나는 락 같은 건가요? 어떤 거죠? 네, 맞습니다. 그쵸. 아, 들어본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무래도 구독자님이니까 룰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자, 과연 우리 참가자님은 생존할 수 있을지 만나보겠습니다. 레이지본의 친구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만나볼까요? 화이팅 하세요. 가자 가자 가자. 유튜버 분이에요. 유튜버. 행사하러 오셨어 지금. 아, 좋다. 밤늦게 울어대는
나는 전화기 소리 많이 힘들어 하던 너의 목소리 장난스레 왜 그러냐 물어보지 마 아무런 대답 없이 울어버린 너 힘들고 지칠 땐 내가 노래해줄게 날 보고 네가 웃어줄 수 있다면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너무 떨었어요 처음에 너무 오바했네요 아 잘하셨고 일로 와보세요 잘하셨고 저기 우리 참가자님 그래도 유튜브 하시니까 홍보만 하세요 홍보가 제일 괜찮아요. 중요한 거니까 아, 홍보하세요 하세요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홍보하시고 말씀하시고 네, 퀴즈 채널이고요 네, 네 저는 경산 퀴즈 자랑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경산 시민들이나 대구 시민들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참가 신청을 받아서 네 퀴즈를 풀고 네 상금을 드리는 퀴즈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좋은 콘텐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배워서 쌀먹이라는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버님에게 따뜻한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퀴즈 채널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최단 참가자였습니다 자 아니 노래 시작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 채팅창에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희 6시 한 반까지는 그래도 다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못하신 분들은 수성문에서 여러분들 진행합니다 수성문 7시부터 진행할게요 자 요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김범수님의 보고 싶다 신청하신 분 어디 계세요? 보고 싶다 남성분 어디 계세요? 이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오늘 아까 전에 남성 참가자가 10만원을 받아가셨어요 이분은 또 상금 얼마나 받아가실 수 있을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면 이쪽으로 네. 어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북구 고성동에서 온 네. 김영빈이라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영빈님 네. 일단은 보고 싶다라는 곡을 또 선곡을 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게 또 명곡이거든요 범수 형님의 또 1절이 조금 약해서 시청자분들이 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보통 1절 평가가 좀 가장 좀 이렇게 강세가 좀 있거든요 네. 예, 좀 매력을 보겠습니다 좋아요 매력을 또 보여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면 여러분들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보고 싶다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어려운 곡이에요.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긴장하셨다.
여러분 긴장을 안 하셔야 돼요. 긴장하시면 성대가 접지가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메모장 하나 보여주시고요. 자, 다음 참가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였지? 로이킴의 봄이 오면? 봄이 와도. 로이킴의 봄이 와도 선곡하신 분들. 어유, 훈남이 또 나와주십니다. 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아니, 이쪽으로. 너무 잘생겼어요. 자, 어서 오신 응시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온 손용원입니다. 아, 용원군. 좋아요. 오늘 선곡하신 노래가? 본인 입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로이킴의 봄이 와도. 아, 봄이 와도. 굉장히 또 달달한 노래인가요, 혹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발라드. 네. 쪽. 오, 그래요. 제가 아는 그 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일단 우리 참가자님이 이제 선곡하신 노래 이제 검색을 좀 해볼 건데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잠깐 검색 한번 해보고. 오늘 어떤 분이랑 오셨어요? 어떤 분들과 함께 하셨는지? 그 가족이랑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가족분과? 친구와. 좋습니다. 일단은 상금 받으시면은 뭐 어디다 쓰실지 조금 이렇게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요. 아니 보통 이 정도면은 가족과 친구한테 고기 정도는 사준다고 얘기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예예. 예. 자, 일단은 이 노래가 없다네요. 예, 혹시 다른 곡으로 혹시 바꿀 수 있나요? 그럼 서른 즈음에. 서른 즈음에. 이거는 있지. 무조건 있지. 좋습니다. 서른 즈음에. 맞아요, 맞아요. 서른쯤에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있죠. 이제 김광석 거리에서 여러분들 김광석님의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분이잖아요. 대구에 오면은 보통 이제 어떤 거를 좀 음식을 좀 추천을 해주시나요? 한번 좀 추천해 주시면. 대구 하면 막창. 오, 막창. 유명하지 않나. 오, 본인도 먹으러 가요? 저는 잘 안 먹습니다. 아직 본인은 안 먹는 추천하면 어떡해요?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돈가스 좀. 어디 유명한데 어디 있어요? 그냥 일반 경양. 일반 경양식 돈가스. 전원 돈가스 맛있어. 어디 돈가스? 동성로의 전원 돈가스. 전원 돈가스 여러분들 한번 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컬 시민분이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곡명 나왔네요. 서른쯤에 만나볼 거고요.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여러분 우리 잘생긴 친구의 노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갑니다. 나올 거예요. 네. 맞아요. 틀어주세요. 곡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와 가족의 또 따뜻한 박수를 또 받으면서 갑니다. 자, 다음 참가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메모장 검색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번만 더 클릭. 네. 보자.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소호? 알았어요. 임창정의 소확행 신청하신 분 어디 있으세요?
신나는 노래인데. 우리 어린 친구가 잠깐만 미성년자 아니야? 이거 노래 막 술 나오고 막 맥주 나오고 막 그러는 건데. 자, 어서 오신 누구신가? 이거 뭔데? 어서 오신 누구신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디더라? 어디 집이 어디예요? 집 어디 사람이에요? 수성구요. 대구 수성구. 네. 수성구.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마이크 대시고. 네. 대구 수성구에서 온 나이는 35살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35살은 뭐지? 몇 살이에요?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도 프라이버시. 아, 오케이. 프라이버시 뭐 중요하니까요. 좋아요. 얼굴 모자이크 해드릴까요? 괜찮아요? 모자이크. 제가 살짝 우리 참가자님이 MG 느낌이 좀 있네요.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 참가자님 소확행이라는 노래를 또 선곡을 하셨어요. 임창정님의 노래죠. 네. 알고 계시죠, 이 노래? 네. 좋습니다. 살짝 좀 나이가 좀 감흥이 안 돼서 좀 어린 친구 같은데 이 노래는 좀 그러니까 나이가 좀 찌들어가지고 맥주 한잔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건데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할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면 우리 MG 친구의 노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소확행입니다. 또 몰라 잘할 수도 있어. 내가 꿈 찾아 행복 찾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만나버린 괴로웠던 순간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퇴근길에 편의점 내게만 오는 캔맥주 원플한 과자 두 봉 기다리 우량이 통조림 간식 하나 세상 편한 차림으로 침대 위에 걸터 앉아 최신 업된 영상 본다. 등어강에 입속 가득 찬 단짠의 조화 내가 꿈 찾아 행복 찾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만나버린 괴로웠던 순간.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끝까지 따봉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참가자님은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편집자님 이 영상은 잘라주세요.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자, 다음 참가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얀인가? 그래 그댄 내 친구요. 좋아요. 거 그댄 안소은 안소은의 오케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열애도 박수를 또 받으시면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는 분이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달서구에서 온 권재호입니다. 아예 좋습니다. 우리 재호님. 자, 일단은 공명을 조금 바꾸셨죠? 어떤 걸로 바꾸시나요? 예, 그 저구님의 열애로 바꿨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저구님의 열애로 여러분들 선곡을 좀 바꿔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방금 전에 이제 선곡하신 곡들이 조금 어려운 곡들을 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바꾸신 것 같아요. 자, 검색 중 이거 바로 한번 만나볼 겁니다. 달서구에서 오셨군요. 네네. 자, 요거 거리 노래방 하려고 오신 건지 아니면 이제 보통 김강석 거리를 자주 오시는지 좀 궁금해요. 예, 지금 그래도 그 돈가스를 먹고 있다가 갑자기 한다고 해서 지금 저도 네. 갑자기 와서 지금 반바지에 프리안 옷 입고. 대구 분들은 돈가스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여기도 돈가스 맛집이 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아, 저도 끝나고 돈가스를 먹으러. 아, 그러니까 다들 와가지고 뭐 동인동 가라 아니면 막창집 가라 하는데 돈가스부터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일단은 검색 중입니다. 나오는 대로 바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나왔나요? 오케이,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세키만 네 조정해서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그 저기 뭐냐 나는 가수다. 예, 뭔지 알겠네요. 굉장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실 법한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참가자님 과연 실력자 분일지 물. 예, 네. 저 소주 아니죠? 팩 소주 같은데 지금 살짝. 오케이, 소주만 아니면 됩니다. 물 드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물이 좀 신기하게 나오네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럼 박수 한번 주시면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구님의 열애입니다.
세월 그대와 함께 하나니 그대의 가슴에 영롱한 별처럼 찬란한 진주가 되리라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이 생명 다하도록 많이 들었는데 버퍼링이 네. 좀 있어서 아, 와 예. 이거 평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일단 여러분들 저는 지금 320인가 480으로 봤을 때에는 버퍼링이 많이 안 생기고 있거든요. 여기 현장 상황이 좀 그런 거니까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내지의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많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현장 투표로 하겠습니다. 한 곡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 박수 한 번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유튜브 영상 올라갈 때는 네. 동영상을 녹화를 다 하기 때문에 예, 예. 제대로 다 올라갈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2라운드 노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곡 현재 상금 3만 원이고 두 번째 곡 예. 어떤 거 가보실까요? 그 얀님의 슬픈 동화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자 명곡들 선곡들 좀 대중적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창가자님께서
조금은 본인만의 이렇게 색깔들과 좋아하는 노래들을 또 이렇게 섞어서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 곡입니다, 여러분들. 2라운드 곡은 슬픈 동화입니다. 슬픈 동화. 오케이, 좋아요. 키 조정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참가자님 2라운드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와, 요 근래 들었던 그 남자 파워풀 성량 중에 원탑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거리 노래방 정기방송에도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이런 박수 한번 주시면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너무 잘해. 화질 조금만 낮춰서 보세요, 여러분들. 네가 좋아했던 곳만이 널 아껴왔던 내 품 안에서 아마 살아날 떠났다면 널 잊는 것도 나 사는 것도 익숙해질 나 올 텐데 네가 남겨둔 눈물로 젖은 편지에 잘 살아달라고 행복해달라고 너의 반지도 주라 했지만 못다 했던 그 말 이제 전하려 해 기다릴 수 있겠니 조금 더 어디 걸려도 너의 손이 사랑할 수 있겠니 너의 끝이 나이든 나의 마지막 사랑 이 세상에 내가 될 수
2라운드 곡이었습니다. 우리 슬픈 동화였습니다. 아무래도 뭐 얀님의 대표적인 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평가하기 애매할 것 같긴 해요. 여쭤봅니다. 한국 더 듣자 1 아니다 아쉽다 0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성량만큼은 죽여줬어요. 자 여쭤봅니다. 올라오네요. 좋아요. 오. 어허. 장가더님 생존 축하드립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좀 영도 좀 있어요. 한 7대 3, 6대 3. 이번 곡은 필살기 좀 더 대중적인 거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 하나 가보실까요? 마지막 곡입니다. 장가더님 마이크 대시고 안성호님의 그대 내 친구여로 하겠습니다. 이건 패티김님의 이제 노래이기 네. 때문에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내 친구야 검색 한번 해볼 거고요. 네 그대 내 친구여 예. 자 가수 제목으로 예 검색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창원자님께서 근데 이게 원곡자가 패티김님인데 네. 요걸로 틀어드리면 될까요? 아니면은 이 버전 없어요. 안성훈님 버전이 안 나와요. 지금 보니까. 그럼 다른 걸로 한번. 대중적인 거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1라운드, 2라운드 거가 되게 애매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선 그래요. 잘하시는 거 몇 개 불러보세요. 추천해드릴게요. 그러면 마이크 대시고. 예예. 예. 아니면 플라워 노래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라든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또 플라워 또 어떤 거요? 플라워 불러보진 않았지 뭐. 유명한 노래 플리즈나 뭐 플리즈? 이런, 예. 오, 오케이 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두자 1 아니다 플리즈 두자 2 예, 플라워의 플리즈 2번 지금 이 순간 1번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여쭤보는 게 이분한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청하다님이 일부러 좀 어려운 거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올라옵니다. 2번이 많이 올라옵니다. 괜찮아요? 괜찮으실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플라워의 가사를 예, 좀, 예.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리즈 만나볼 거고요. 자 일단은 우리 창가자님의 마지막 곡입니다. 우리 창가자님이 오늘 또 두 번째로 또 고액상금이 될 수 있을지 창현의 움직이는 노래방입니다. 오늘은 좀 미니멀하게 좀 진행을 해요. 자 여러분들 플라워님 노래는 또 워낙에 대중적이잖아요. 박수 한번 주시면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갑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고요. 잠깐만 대기하실게요. 참가자님 그래도 상금 나갑니다. 2라운드 통과하셨기 때문에 상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만원 챙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과 맛있는 식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한 번 더 호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성모스로 넘어가 볼게요. 수성모스 MG가 그렇게 많다며? 기다려 MG들. 자, 바로 한번 만나봅니다. 나훈아의 어메 신청하신 분 계신가요? 어, 일로 어, 정장을 또 입고 어, 오신 참가자분이 또 계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대구편 움직이는 노래방 첫 합니다. 현재 이곳에서 10만원 한 분, 5만원 한 분을 또 만나봤어요. 아무래도 좀 저희가 레귤러 방송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중에 홍보가 좀 더 되면 실력자분들 더 많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쪽으로 오시고요. 옷은 여기다 올려두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하시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입으실 거예요. 좋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 방송은 10시까지 여러분들 이어갈 예정입니다. 수성못은 7시부터 여러분들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이쪽으로 잡아주시고요. 오케이, 좀 긴장을 좀 하신 것 같아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자, 마이크 잡아주시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 포항에서 온 바다입니다. 아, 좋습니다. 포항에서 오셨고. 네. 자, 일단은 오늘 선곡하신 게 나훈아님의 어메. 네, 맞아요. 오, 아니 그 굉장히 젊으신 분이 또 트로트를 또 사랑하시는 참가자분인 것 같아요. 사연이 있어가지고. 오, 그렇군요. 네. 혹시 뭐 노래하기 전에 어떤 사연인지 좀 살짝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노래를 또 이렇게 접하시고 예, 트로트를 하시게 됐는지. 원래는 평범한 보건계열 다니는 대학생이었는데. 네네네. 네. 대학생이었는데. 네. 아버지가 노래 트로트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 근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아버지의 못다한 꿈을 한번 이뤄보자 해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마 이제 먼 곳에서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은 응원하고요. 우리 참가자님의 선곡입니다. 나훈아님의 어메,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면. 네, 방키만 올려도 될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방키 올려서 갈게요.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메 어메 우리 어메 못 달라고 날 났던가 날라거든 잘났거나 못 날라면 못 낳거나 살자하니 고생이요 죽자하니 청춘이라 요놈 신세 말이 아니네 어메 어메 우리 어메 못할라고 날 낳던가 속할 머리 없는 니마 것이 타여 님이 알제 속만 타면 누가나 어떤 친구 발자 좋아 장가 한번 잘 또 가는데 몹쓸 놈이여 내 발자 어메 어메
않았던가. 어메 어메 우리 어메 못할라고 날 낳았던가. 잘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곡 우리 나훈아님의 어메를 청해 들어봤습니다. 중간에 할매가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휴대폰 좀 잠시 꺼놓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절을 눌렀어요. 아니야 아마 방송을 보시려고 뭐 그러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1라운드가 통과하기를 우리 할머님과 또 그리고 아버님께서 또 이렇게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 여쭤봅니다. 한국 선택자 1 아니다 아셨다 0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올려주시고요. 좋습니다. 숫자 올라오는 거 제가 보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한국 선택자 1 아니다 아셨다 0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네.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1라운드 통과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하지만 영도 좀 있어요. 네. 몇몇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2라운드 곡을 또 선곡을 잘하시면 이분들의 마음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발짝 오시고 두 번째 곡 선곡 잘하셔야 될 것은 어떤 거 보시나요, 장관님? 그러면은 네. 요즘 현역 가왕이랑 미스터 트롯에서 많이 부른 오승근 선생님의 떠나는 이마라는 곡. 좋습니다. 떠나는 이마 좋아요. 떠나는 이마 바로 한번 만나볼게고요. 자, 오승근 님이 굉장히 또 오래된 트로트 가수님이시죠. 인천 출신이시고 제가 어렸을 때 오승근 님이 또 이제 그 저기 운영하시던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했어요. 제 미성년자 때. 진짜요? 예. 제가 그래서 승근이 형님을 이제 우리 삼촌을 알고 있죠. 자, 좋습니다. 우리 떠나는 이마 여러분들 바로 한번 만나볼 거고. 반키만 올려주세요. 올려서 네. 좋습니다. 음역대가 살짝 높으신 참가자분인 것 같아요. 자, 2라운드 곡까지 통과해서 상금 5만 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할머님이 또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만나보겠습니다. 갑니다. 가려거든 울지 말아요. 울려거든 가지 말아요. 그리워 못 보내는 이 못 잊어 못 보내는 이 당신이 떠나고 나면 미움이 그치겠지만 당신을 보내고 나면 사랑도 끝이 난다오. 니마 못 잊을 니마 가득 이슬이 맺혀 떠나는 나의 이마. 가려거든 울지 말아요. 울려거든 가지 말아요. 그리워 못 보내는 니 못 잊어 못 보내는 니
꽃잎슬림만 여기까지만 갑니다. 아, 잘했는데. 아, 네. 나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선곡. 네. 선곡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이제 나이대가 이제 젊은 층들로 요즘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선곡을 조금 더 영한 거 했었으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어차피 이게 우리가 이제 레귤러 방송이니까 나중에 정규 방송 거리두리방이라는 컨텐츠 또 할 때 네. 그때도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또 선곡 다시 잘해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우리 차가다님은 이번 라운드 상금은 1, 2, 3, 3만 원 챙겨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마이크 저한테 주시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차가자님은 굉장히 실력자 분이셨지만 성공 미스 때문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김광석 거리 편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제가 동성도 또 넘어가가지고 7시부터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광석 거리에서 여러분들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유튜버 상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성로 좀 이따가 또 동성로가 아니고 우리 이제 수성모 조금만 여러분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갈 거예요. 방종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움직이는 노래방의 또 메리트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